브리즈번은 호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1년 동안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연평균 기온이 20도 정도여서 계절과 상관없이 여행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죠. 여행뿐 아니라 호주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브리즈번은 강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에 강에 있는 도시가 가져다주는 매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즈번 강을 유람하는 것은 브리즈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현지인들이 대중교통처럼 이용하는 시티캣을 타고 브리즈번 강을 유람하다 보면 여행객이 아니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관광객들은 시티캣보단 유료 페리인 시티호퍼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어떤 유람선을 타게 되든 낮과 밤에 모두 이용해보세요. 낮과 밤의 브리즈번은 각각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브리즈번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우스뱅크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걷는 길이 굉장히 도보 코스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전 시간 현지 시간으로 9시 반 정도 됐는데 벌써 많은 연인들이나 사람들이 이 도보 코스를 향해서 도보 코스를 따라서 많이 걷거나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고 있네요. 브리즈번은 도시 전체가 마치 테마파크 같습니다. 강변을 걷다 보면 암벽타기를 하는 곳이나 전망대 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공 비치는 브리즈번 최고의 인기 스팟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브리즈번 시내 한복판에 있는 사우스뱅크라는 인공 비치입니다. 여기는 누구나 공짜로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너무 더운 날씨라 그런지 오늘 토요일 오후라는 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비치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도시 내부로 들어가 골목을 걷다 보면 브리즈번의 매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브리즈번의 가장 중심이 되는 퀸스트리트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카페에 들러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도 즐겨보세요. 만약 우아한 오후를 보내고 싶다면 브리즈번에서 가장 우아한 카페인 싱글인에 가보시면 좋아요. 영국식 전통의 애프터눈티를 마시며 귀족 같은 오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브리즈번을 대표하는 포엑스 맥주를 빼놓긴 아쉽습니다. 포엑스 공장에서 맛보는 맥주 한 잔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죠. 그리고 밤이 되면 리버사이드로 가보세요. 시티부드 리버워크를 따라 걷다 보면 멋진 레스토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스토리 브릿지가 보이는 리버파인 키친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호주산 스테이크를 즐겨도 좋습니다. 이제 브리즈번의 야경까지 더해지면 아마도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브리즈번은 시티에서 30분만 벗어나도 코알라와 캥거루를 만날 수 있고 멋진 바다도 있습니다. 도시가 가져다주는 매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기에 다음 여행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브리즈번 여행을 추천합니다.